저희는 오늘 이 한가락 문화예술 공연단과 그리고 마이산 TV 주관으로 우리 시장 상인회 지난 고온 상인회에 협찬을 얻어서 지금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극복 설맞이 희망 힐링 콘서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고장,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희망 고장, 우리 진한 군민을 위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흥겨운 리듬과 함께 즐거운 웃음으로 코로나19에 쌓인 스트레스 모두 날리시길 희망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적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아름다운 몇 공주예요, 지금? 육공주의 추남 둘 함께하는 멋진 공연을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요를 현대와 아주 흥겨운 가락으로 이렇게 승화시킨 우리 박인경 애비님의 여러분 민요 공연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근데 다 잘했는데 네?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네. 내일 모레가 뭔 날이십니까? 네, 까치까치 설날은. 그러면 우리 지난 군민들을 무시한 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이쁜 낭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큰절을 한번 올리라고요. 멀쩡하게 고개만 까딱 해버리면은 이것은 큰 결례를 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양반의 도시 그리고 이 전부 다 지식 수준이 엄청 높으신 우리 문화인들로 구성된 우리 지난 군민을 위해서 큰절로서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덕택에 저도 큰절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네네. 근데 제가 좀 그 한 가지 조금 아유 내가 머리가 좀 앞에 안 보여주고 싶다고요? 네네네. 그 이거를 빌려드릴까? 하여간 내일 모레면 우리 민족 최고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더군다나 이렇게 하는 확진자가 이렇게 발생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고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또 운동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실천하고 반드시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지난 국민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모든 소원 성취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희들이 큰절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하여간 이렇게 고운 자태의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자 절까지 하고 절가까지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나가는 것은 A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앙콜송으로 하나 거기서 우리 세타령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세타령 네, 자 설날에 딱 맞는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세타령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모른다 하여 울어
이번 명절이 설렘보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그런 설날입니다. 모쪼록 내일 모레면 우리 최대 명절인 설날인데 아무 무탈하게 우리 진안군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게끔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셔서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장날에 해서 많은 분들께 이 질 좋은 공연 그리고 우리 품박의 대부이시자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명인이시죠. 양푼이 품바님을 모시고 좋은 공연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오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많은 분들이 모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선택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주변에서 어떤 큰 소리로 인해서 원치 않은 소리를 듣게 됨에 있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안공원 전통시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마음에 좀 편해지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층 더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가수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보다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당찬 여장부이십니다. 효와 섬김의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가수 활동으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답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소가 아름다운 강순애 가수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대대 처세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반 눈물반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시대대 처세들도 내 마음 알까 사랑반 큰절하는 거 봤죠? 네. 네. 또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추석이요? 설이요. 네, 설이죠. 네. 우리 지난 군민 어르신들께 네. 그리고 지난 군민 모두가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차원에서 네. 큰절로서 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이쁘게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아이고 인사도 예쁘게 잘하네. 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그 강순애 여사님 저 계시는 우리 각설이 저거 품바 양푼이 선생님께 팁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팁 하나 주셔. 아 그래도 주세요. 절했잖아요. 큰절했잖아요. 네. 자,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우리 강순애 가수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모실 분은 아주 우리 사회, 우리 전라북도가 자랑하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명물 중에 명물이십니다.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다수 이렇게 수상하시고 또 그리고 최우수상까지 수상하시면서 이렇게 연예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시는데 못 다루는 악기가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네. 이분이 우리 시대에서 우리 고유의 가락으로 아주 맛깔스러운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펼치실 텐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나 공연물이 나오면은 박수로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정동길 가수님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멋진 공연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향을 오시는 분들 위해서는 장모님을 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른 딸을 나에게 내어주시면 내 마음처럼 아끼고 잘 살아가라던 장모님의 그 말씀이 귀전에 맴도네. 하루에도 열두 번 참고 살아가지면 어찌 하면 좋을까요 나의 장모님. 처음과는 달라 지금 그렇게도 상냥하고 얌전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장모님 솜씨 조금 햅시 좋아 마음까지도 볼 것 없다 하시면 기민 머리가 하얗도록 잘 살아가라던 장모님의 그 말씀이 귀전에 맴도 하루에도 열두 번 참고 살아가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의 장모님 처음과는 달라졌어요 아내는 지금 그렇게도 상냥하고 얌전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처음과는 달라졌어요 아내는 지금 그렇게도 상냥 얌전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무서워졌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 50년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얼굴에 발라셨던 동동구름을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끼시다가 다 못 쓰고 가시는 걸 섹스폰 연주의 송영섭님의 멋진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